안녕하십니까. 저 소개 발언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나지훈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 조선일보 앞에 이렇게 이 폭염 속에서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동지님들이 왜 이 더운 이 날씨 속에 여기에 모여야 합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왜 여기 그 탄핵정국 때 우리가 그렇게 울려퍼졌던 조중동포 너희가 나치냐, 조중동포 너희가 공산당이냐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정말 대한민국의 정론지라면, 그들이 정말 우리들의 목소리와 우리들의 눈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분명 우리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다시는 그러한 오보를 하지 않겠다, 그러한 왜곡과 세뇌를 시키지 않겠다고 우리한테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언론이고 그것이 언론의 힘입니다. 언론은 우리가 배우기를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 주사파 세력들이, 민노총 세력들이 저렇게 꽈리를 틀고 한겨레와 오마이와 각종 경향신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5만 가지, 아니 엉뚱한 것을 세뇌시키고 있으며, 이 조선일보가 우리에게 나서서 이것은 거짓이요, 이것은 잘못되었고 이것이 진실임이라고 분명히 밝혀주어서야 했습니다. 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태블릿 PC를 비롯해서 우리의 의혹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의혹들을 이 조선일보 기자들이 밝혀주지 않는다면 누가 밝혀주겠습니까? 당신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일만의 양심이 있고 일만의 사과를 하고 싶다면 나서서 우리와 함께 투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 조선일보를 부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에게 동지가 되어달라고, 당신들을 껴서 우리 함께 나아가자고 그렇게 부탁드리러 온 것입니다. 이 자리는 그렇게 인식하시고 조선일보는 일어나십시오. 여기에 지금 방상훈 사장 외에 모든 조선일보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이 자유우국 시민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조선일보는 그동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진영에서 이렇게 키워줬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탄핵적국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중동포를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구도했던 것을 다 끊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이제는 조금은 정신을 차려달라고 우리 자유우국 진영에서 조금씩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진실된 목소리로 저 민노총 산하에 있는 전국 언론노조로 당당히 맞서 싸워주셔야 합니다. 그 뒤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이길 수밖에 없고 정의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조선일보가 그 진실을 밝혀주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우리가 당당히 여러분들을 보조하고 따를 것입니다. 조선일보여 깨어나라고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여 깨어나라!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겁을 먹습니다. 조선일보한테 제가 끝으로 한마디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TV조선도 바로 앞에 있네요. 같이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문 앞에 지금 누가 와 있습니까? 바로 노무현 10주기라 해서 서울의 신문 백원중이가 그 이하 세력들이 다 데리고 나와 있습니다. 백원중이가 그 대한문 앞에서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기자회견할 때 누가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YTN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 앞에서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TV조선은 또 이 조선일보는 취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부터 우리는 꽤 무서워야 합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저들이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저들에게 주지시키고 우리 자유국 시민들은 그게 분노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면 저들은 분명 우리 앞에 설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뒤에 저렇게 분향소를 만들어 놓고 저렇게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억을 상기하자 하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향소가 웬 말입니까? TV조선과 조선일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십시오. 누구의 돈으로, 무슨 돈으로, 누가 시켜서 저렇게 하는지 똑똑히 밝히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론주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 절대 구호에 기죽지 마십시오. 그 10명도 안 되는 작자들이 경찰들이 바로 보는 앞에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심지어 YTN이 구호를 외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법을 지킨다고 구호도 못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좌파 무죄, 우파 유죄는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자, 서민들 더 투진하시고 더 건강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마이크를 놓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